성규야, 어때? 대형이별 해보니까. 센스 많이. 그렇지, 와, 쎄졌지. 금방 따라잡히는 거지. 그래, 어린애들 무섭다니까. 처음에 체육관 왔을 때랑 좀 많이 달라졌지. 일단 힘 자체가 아예 달라졌고, 그냥 뭐 저랑 훈련하면서 많이 세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가 있으니까는 많이 세진 것 같아요. 본인 때문에 쎄졌다. 내가 사범이다. 백성열 체육관의 사범은 나밖에 없다. 오, 좋아. 근데 진짜 성규가 잘 가르쳐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치지 말고 잘 하고, 병희빈은 성규한테 많이 배우고, 이렇게 또 사람 인연이니까 잘해보자. 그리고 너좀 대회 좀 나와. 그래. 화이팅! 자. 꽤 버티네 이제. 성기 힘 빠졌구나. 성기 업어치기. 까치발에 업어치기. 아, 까치발 들고 있구나. 밑으로 끌고 가야지. 밑으로 끌고 어깨로 토크 넣어야지. 되게 깊이 들어가 있었어. 성기야, 그거 안 봐준다면서. 진짜로? 야, 이거 얼리 스타트야. 혼자 레디코에서 병역 표정 봐. 병엽이. 야, 그래도 병엽이 엄청 세지 않느냐? 병엽이 인터뷰 하나 따자. 자, 병엽이가 이제 얼마나 됐지, 다닌 지가? 1년 반 됐습니다. 1년 반. 어머니랑 찾아온 게 엊그제 같았는데, 그치? 네. 벌써 그렇게 됐구나. 근데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쓰셔서 손목도 좋아지고, 그치? 다치지 말고, 꾸준히 하자. 굳세어라, 병엽아.